안녕하세요. 다육이행 꼬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쑥쑥 다육 채널에서 무료 나눔에서 당첨된 신발 화분인데요. 신발 화분을 대성 다육에 촬영하러 가면서 신발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에 어떤 거가 어울릴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신발 화분에 다육이를 심어줬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발하고 다육이하고 여기 이쪽 신발에는 소인제 금을 여기 심었는데요. 이렇게 화분 입구에 가득 길게 차게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여기는 환엽 농기심아. 환엽 농기심아가 이렇게 입장이 송이가 작죠? 장미꽃처럼 작은 송이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목대는 아주 굵지요? 묵은둥이로서.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심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신발에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사장님이 골라서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예쁘죠? 다육이 가격 알아보기 전에 아르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아르제가 묵은둥이로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뒤쪽에 있는 아이는 앞쪽에 있는 아이보다는 묵은둥이가 아니라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도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연한 묵은둥이하고 색감이 물듦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립도스가 네모난 사각 화분에 이렇게 바글바글 분지도 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러고 있답니다. 너무 귀여워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다육이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환엽 농기심아인데요. 정말 송이가 예쁘죠? 목대도 보면은 묵은둥이로서 목대가 아주 굵고요. 장미꽃처럼 노제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쁘고요. 안쪽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구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 묵은둥이에 비해서 가격은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5,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색감이 예쁘고 노제트도 정말 예쁘답니다. 이 애플 킹도 이름이 재밌죠? 어제는 제가 애플 킹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애플 퀸이랍니다. 근데 보면은 노제트랑 색감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애플 킹을 자료를 잠깐 올려드리면은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은 다르겠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애플 퀸이 더 라인이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끝 라인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든답니다. 아라베스크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아라베스크인데요. 입장 끝 라인이 둥글둥글하고 손톱끝이 빨갛게 물들고 이 상태의 물듬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연두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완전히 물이 들면 정말 빨간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제트도 꽃 모양으로 연꽃 모양? 꽃 모양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이 참 예쁜데요. 이 상태도 예쁜 것 같은데 정말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네드팁스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빨갛게 손톱끝이 물들어서 날카롭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입장이 둥근 것보다는 길쭉길쭉 위로 뻗은 모습이고요. 입장이 통통한 것보다는 약간 오므라들어 있는 느낌이 드네요.
버클리는 프릴이 있는 다육인데요. 버클리가 일반 다육이보다는 대형종으로 들어가죠. 다육이 중에 대형종인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정말 멋진 수영을 가진 버클리를 한번 올려드렸어요. 정말 우아했었거든요. 근데 자구가, 버클리는 자구가 많이 나오나 봐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네요. 전에 올려드렸던 것도 자구가 목대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버클리도 정말 멋진 수영을 가진 우아하게 키울 수 있더라고요. 7변화금이라는 다육이도 제가 처음 봤는데요. 이거는 다른 다육이하고 다르게 입장 끝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입장도 길쭉길쭉하고요. 전체적으로 물들면 사과색으로 빨간색으로 예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만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전체적으로 든다 하면은 예쁠 것 같고요. 목대도 이렇게 굽고 자구도 밑에서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 이런 다육이들이 많이 있죠. 이것도 완전히 소형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중품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라인이 특이하게 되어 있고요. 입장도 길쭉길쭉 다른 다육이하고 좀 약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아래쪽에 자구는 정말 많이 달려 있고요. 다른 다육이들도 같이 가격하고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